최고야. 최고야. 연애 한다의 몰표야.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도 돼. 나 설명을 해줘야 돼.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 집 막둥이를 막둥이를 데리러 친구가 고양이를 입양하는 거야? 입양이죠. 아. 길고양이. 근데 그 집 첫째 냥이가 식음을 전폐한다며 합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 맞아 그렇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입양하러 무려 일산까지 정반대편으로 경기도 여기서 경기도 여기서 아침을 못 먹어서 여기 햇빛 들어올 때 짱 잘 나온다. 들어갈게요. 미안해요. 아 뭘 누가 자꾸 미안해. 깜빡이 안 끈 것도 아니고. 난 이렇게 애절한 목소리가 너니까. 시원하. 지금 친구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잠시 화장실을 갔습니다. 원래 편집하려고 노트북도 들고 왔는데 못할 것 같아요. 친구 케이지 안에 인형 너무 귀여워요. 탄이, 이름은 탄이래요. 아, 근데 바로 데려가기가 미안하다. 냄새 맡나 봐. 그 건강검진 초반에 하셨을 때 범백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없었어요? 건강하네요 정말. 네. 아까 핥아줬어. 기레기라서 이런 데가 곰팡이 막 있었는데 다 치료해줘서 다 났어요. 거의. 네. 다행이에요. 간다 간다. 우쭈쭈쭈. 간다, 야 간다. 앞이나 보고 운전해. 아 진짜. 저 큰일 오늘, 나려고. 예. 저 오늘 죽으러 가요 여러분. 아마 저 유튜브에서 못 보실 거예요 이제. 야 뒤에 그만 봐 진짜로. 알겠어. 뒤에 보면 날 혼내라. 어이구 어이구. 야! 알겠어. 뒤에 보지 말라고. 뭐가 너무해. 어. 내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 이모가 너무 시끄럽게 해도. 할리스에 왔습니다. 많이 고프지 않아? 가뜩이나 입도 짧은데 배가 별로 안 고파? 뭐 라고 했는데 먹을 수 있어. 아마 뭐 3개 시켜야 될 것 같지? 어 3개 시켜야 돼. 3개는 시켜보지 않을까? 친구가 파우치를 잃어버려서 제가 새로 구성해줬어요. 너의 하관만 나오게 해줄게. 아 저는 감동에 떨리네. 예, 감동입니다. 친구가 파우치를 잃어버렸지 뭐예요? 가방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가방을 잃어버리셨대요. 이게 트러플 오일 크림 파스타고요. 이게 퀘사디아예요. 이것도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 정말 해? 양봉이랑 이거 다 적어봐. 미쳤어. Now that we are on our way, I need to say what used to keep us back were just excuses made to not change. You say I promised to be there. 애교 똑같다.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애교 똑같지? 다 먹었어요. 배가 부릅니다. 아 근데 너무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런지 머리가 축축 가라앉는다. 그리고 서울 집시를 또 갈 거예요. 내가 그거야. 집시에서만 머리가 번쩍이 어져서 조금 살짝. 이 아이폰도 괜찮은 것 같아 찍기. 오히려 이게 더 밝게 나온다. 맞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 완전 흔한 맛이다. 흔한 향이다. 맛있어. 엄청 가벼워. 약간 자몽향 나. 그녀는 실패한 것 같다. 됐다 튀기. 아, 민트향이 나긴 나. 되게 많이 나. 얘는 약간 향부터. 근데 내가 흑맥주를 한번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그 비엔나 가서 그 립. 야, 일단 배경부터 한 번도 아니야. 비엔나. 야, 잘라, 잘라. 깜짝 놀래. 세 명이 있었거든. 이거 뭐야? 한국인 기시라고. 여자의 동양에 혼자 와서 막 바보 2.5인분. 폴란드랑 굉장히 가까운데 붙여있는 도시인데 야경하게. 아? 드레스덴. 어, 맞아. 야경 이쁜데면 드레스덴이지. 내가 여태까지 가봤던 독일 도시 중에 제일 예뻐. 드레스덴 야경이 진짜 예뻐. 아, 뭐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본 같은 데서 다들 올라가서 보는 되게 화려한 야경이 아닌데 그러니까 강 건너에서 그걸 봤을 때 맞아 나도 강 건너에서 어, 그게 진짜 전부터. 최고야 최고야 지금 이렇게 먹었는데 입에 먹었을 먼지가 이만한 게 몰리고 아 더러워 나 바로 다 뱉고 아 대박 근데 그때 내가 지하철 안에 있었거든. 내가 침대에다 바로 뱉고 그 뒤로 그거를 안 먹고 나 진짜 위생 쪼마. 내가 그 진짜 시다야. 음식이. 내가 보기엔 맥주가 아니라 거의 신음료야, 신음료. 아. 식초, 사과 식초. 다 먹었는데 결국 1번으로 돌아와. 나 그때도 그랬어. 현장에서 먹다가 나 그냥 뒷동산 먹을래. 이러면서 뒷동산 먹었어 그냥. 너무 배고파서 스타벅스에서 더블치즈 베이글을 그냥 먹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잼이나 크림치즈 없이 먹어도 맛있어요. 그때 엄청 어두운 거라서 이 정도 많이 맞아 맞아 아 그래요? 많이 하긴 오래 오래 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밝아졌어. 그쵸. 지금 열심히 브이로그 찍었는데 여기 못 찍었어. 다 먹어 가는데 지금. 배고파서 배고파서 시켰어요. 전 라떼를 먹고 쟤는. 채소입니다. 제가 민트를 먹고 있어요. 별걸 다 머리 했어요. 아니 파마한 거죠? 오늘. 아니야 이거는 고데기인데 머리 나 진짜 길어. 나 거의 여기까지 다듬었거든. 근데 그거 좀 다듬고 밑에 너무 엉켜가지고 그리고 색깔은 그렇게 안 날 거 그냥 매트하게만 넣었어. We won't stop moving feels to good. 상반기는 스트레스야. 나으시대요? 하반기는 기분 좋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이 두 번째로 역마라고 그러죠? 이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역마하고 역마살은 틀려. 아, 역마살은 목적 없이 떠다니니까 놀러 다니는 걸 뜻해요. 나네. 그거는 뭐냐면 이성을 끌어들이는 향기는 있다. 근데 정작 내 거는 없다. 2018년, 2019년 연애 한 다에 몰표야. 저기 선생님 남자 만나실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저한테 그렇게? 나 몰표야. 올해 내년 분명히 남자 만나서 연애 한다. 아 싫다. 싫은데. 저 솔아야. 바로 들어가 주시면 네. 귀여워. 제가 뒤로 젖혀드릴 건데 편한 자세 말씀해주세요. 비디오 같이 보여드릴게요. 위치 괜찮으세요? 네.
볼륨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바르시면 즉각적으로 표면을 뭔가 귀엽다 덩그러니 동네 언니가 사줬어요. 야, 야. 무슨 쿠키라고? 까망베르 치즈 쿠키도 사줬어요. 이렇게 한 자리에 다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저희 그 NOTS라는 이니셜이 노블 그러면 또 두께가 반경이 6cm 앞에서도 still be there in every single way. We're doing this together every step we take. Closer to each other, so much to discover. Getting lost with you. Ooh, ooh, getting lost with you. Ooh, ooh, yeah. Yeah, 저는 지금 뷰티 클래스가 끝났고요. 덕수궁에 신여성 도착하다라는 전시를 보고 싶어서 나온 김에 오늘 보러 가려고요. 근데 그 전에 샤넬에서 문자가 왔는데 블루세럼 앰플을 주는 문자가 왔길래 그거를 현대백화점에서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갈 거예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네요. 여기는 중화원이래요. 제 목적은 이게 아니니까. 여기는 진짜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안경 꼈어요. 원래 아이라인 안 그렸거든요. 귀찮아서. 친여성 도착하다라는 전시를 볼 건데 약간 페미니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보러 왔어요. 근데 친구가 그냥 전시가 그냥 그 당시 사람이 입었던 옷 막 이런 것만 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 그랬는데 그냥 한번 보려고요. 다 봤습니다. 전시는 사실 그냥 그랬어요.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건 제가 봐도 잘 몰라서 그냥 생각보단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아닌데 저 불빛 나오는 데를 가보고 싶었어요. 저쪽에 지금 불빛이 나오고 있거든요. 날씨가 좀 안 추워서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춥지가 않아서 그냥 산책하다가 카페에 들려서 책 좀 읽다가 가야겠습니다. 어두운 것 같아, 어두운 것 같아, 어두운 것 같아. 네, 좀 정신이 없지만 집에 도착을 했고 그 택배랑 오늘 나츠 뷰티 클래스 갔다 와서 에고 보내주신 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오늘 제가 3블룸 여기서 반팔티를 시켰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반팔티라서 질은 그렇게 좋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반팔티입니다. 이거 이건 오늘 뷰티 클래스에서 주셨던 건데 샌드위치는 거기서 먹기가 좀 그래서 집에서 먹어야지 하고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고기 준 것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제 나츠 풀어볼게요. 여기가 컨실러 쿠션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이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이게 호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아까 해봤는데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사용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이게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명이 갔는데 그 크리에이터들 영상을 하나하나 다 보시고 이 크리에이터한테는 어떤 제품이 필요할까라고 다 고심하셔가지고 주셨대요. 진짜 대박 아니에요? 로즈랑 피토? 로즈가 두 개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짜자잔. 진짜 안에 이렇게 로즈 꽃잎이 들어있어요. 너무 예뻐. 두고두고 쓰기가 너무 좋겠다. 제가 지금 아르간 오일 다 써가거든요. 그래서 이즈 엔트리 맞나? 거기 거 지금 로즈 힙 오일을 이제 간혹 간당간당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쓰고는 바로 이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카롱도 주셨는데 마카롱 되게 맛있더라고요. 되게 조그만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까 막 지하철이랑 이런 데서 막 다 먹었는데 하나가 남았네. 여러분 여기 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 메종드조? 조? 이거 조라고 읽어야 돼 이거? 아 메종드조에. 아 근데 아까 보셨죠? 사이즈 되게 작았는데 이거 5개 입이 만 원이 넘어. 비싸긴 하네.